자, Amelia Bedelia, Sleeps Over 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After many more s'mores. 자, 많은, 더 많은, s'more라는 그 음식이 있었죠. 예. 그걸 다 먹고 난 후에, The girls went inside the house. 소녀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hey put on their pajamas. 그들은 그들의 파자마를 입고, But it was not time to slumber yet. 그러나 아직은 slumber, 예, 꾸벅꾸벅 졸다라는 뜻이었죠. 예, 꾸벅꾸벅 졸 시간은 아니었어요. 예, 아직 잘 때는 아니었다라는 그랬죠. Rose brought out bottles of glittery nail polish in more colors than the rainbow. 로즈는 glittery 하면 glitter라는 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glittery nail polish라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예, 손톱 광을 내는 그런 약이겠죠? 예, 뭐 매니큐어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내는 그 매니큐어 병들을 꺼내 왔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병들이 in more colors than the rainbow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rainbow 그러니까 무지개 색보다 무지개보다도 더 많은 색을 가지고 있는 예, 그 병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Every color had the perfect name. 모든 컬러들이, 모든 색깔들이 완벽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Heather painted Amelia Bedelia's nails. 자, 헤더라는 소녀 친구 이름이죠? 예, 친구가 예, Amelia Bedelia의 손톱을 칠했어요. 무슨 색깔로 칠했냐면 뒤에 쭉 나옵니다. With the shamrock green on her left hand. 그녀의 왼쪽 손에는 shamrock은 토끼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끼풀 초록색, 토끼풀처럼 생긴 초록색을 의미하는 초록 색깔로 칠했고요. 그다음에 blue iceberg on her right hand. 그녀의 오른쪽 손에는 파란색의 예, 아이스버그는 빙산이죠. 예, 빙산 푸른 빙산 색깔 푸른 색깔로 이렇게 칠했다고 합니다. And banana sunrise on her right foot. 오른쪽 그녀의 오른쪽 발에는 바나나 색깔인 노란색이겠죠. 바나나 sunrise 태양이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색깔을 칠했다고 합니다. She saved her left foot for cotton candy cupcake. 그녀는 왼쪽 발은 save 해가지고 남겨놨다는 거겠죠. 아직 칠하지 않고 예, 뭘 위해서 cotton candy cupcake. cotton이라는 거는 우리 목화 솜이죠. 목화솜 캔디 사탕 컵케이크 색깔인 예, 목화솜 색깔을 예, 칠하기 위해서 왼쪽 발은 아직 남겨 두었답니다. Amelia Bedelia sighed and said, Amelia Bedelia는 안도의 한숨, 뭐 이런 한숨을 쉬고 sigh는 한숨을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숨을 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so happy. We don't have to hammer them. 아, 나는 너무 행복해. 우리가 그들을 내일을 뜻합니다. 그들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들을 못 박지 않더라도 못 박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내일이라는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예. Too soon the clock struck ten. 곧 벽시계가 10시,
10시를 알렸습니다. struck이라는 거는 strike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strike는 어떤 물건에 부딪히다,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하고 이제 10시를 가리키는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Bedtime, girls, said Rose's mother. 로즈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잘 시간이다, 소녀들아, 애기들아. Lights out and no giggling allowed. 불은 끄고, giggle이라는 거는 낄낄거리면서 웃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녀들이 그렇게 낄낄거리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낄낄거리고 웃는 거는 안 된다, 허락하지 않는다. Allow라는 거는 허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no giggling allowed 하니까 낄낄거리는 거는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거를 엄마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Oh well, thought Amelia Bedelia. Amelia Bedelia는 이런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Here comes the slumber part of this slumber party. 여기 이제 오고 있다. Here comes 뭐가 오고 있나요? 슬럼버 파티, 그러니까 파자마 파티에서의 이제 꾸벅꾸벅 졸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Off went the lights and lamps. 불빛들과 전망등이 꺼졌어요. On went Amelia Bedelia's flashlight. 그 대신 아멜리아 베델리아의 후레쉬불이 켜졌습니다. She showed her friends how to make shadow puppets on the wall.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on the wall 벽 위에 shadow puppets라는 거는 꼭두각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림자 모양을 만들면 생기는 그 꼭두각시죠.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One by one. The girls fell asleep. 한 명씩 한 명씩 소녀들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All except Amelia Bedelia. 자, except라는 거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melia Bedelia를 제외하고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잠에 떨어졌던 거예요. She was not one bit sleepy. 그녀는 아주 조금도, one bit, 아주 조금도 sleepy,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She made a rabbit. 그녀는 토끼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죠? 예,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Then, a barking dog. 짖고 있는 멍멍이도 만들어 보았고요. Then an elephant with a trunk to grab. 그리고 나서 코가 달린 코끼리가 이렇게 코로 뭔가를 잡는 to grab. grab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잡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oops, 이런 her flashlight went out. 그녀의 후레쉬가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Went out. 예. Oh no, said Amelia Bedelia. 아멜리아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light would keep her company now? 어떤 불빛이 그녀와 이제는 친구가 되어줄까? 이런 표현입니다. Company라는 거는 우리가 친구, 말동무, 동행자,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Then Amelia Bedelia noticed a very bright light peeking into the family room. 그리고 나서 베델리아는 noticed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A very bright light. 매우 밝은 불빛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불빛은 peeking into the family room,
family room이라는 거는 가족 방,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가족 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실에 이렇게 쭉 누워 있던 거예요, 소녀들이. 제일 넓은 장소가 이제 거실이겠죠? 예. 자, 거실 안쪽으로 picking. 이렇게 살짝 엿보듯이, 매우 밝은 불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봤던 거예요. She pulled back the curtain. 그녀는 커튼을 다시 당겨서 걷어봤어요. 예. A full moon shone down on her. Full moon, 가득 찬 달이에요. 보름달이 그녀 위로 아래로 불빛이 이렇게 싹 내려온 거예요. Now there was too much light. 이제 아주 많은 불빛이 생겼습니다. Amelia Bedelia dragged her sleeping bag on the rose ping pong table. Amelia Bedelia는 그녀의 sleeping bag, 침낭이죠. 예, 침낭을 로즈의 핑퐁 테이블, 탁구 테이블이죠. 로즈의 탁구 테이블 아래로 침낭을 드래그, 끌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Perfect, thought Amelia Bedelia. 아멜리아 베델리아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Now I'm having a sleep over and a sleep under. 이제 나는 sleep over라는 거는 파자마 파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sleep over라는 뜻은 내 집을 떠나서 외박을 하다 집을 떠나서 밖에서 자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는 외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sleep under 어떤 아래에서 어떤 아래예요? 그러니까 핑퐁 테이블 아래죠. 핑퐁 테이블 아래에서 실제로 자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Oversleep은 늦잠을 자는 거를 얘기하고요. Sleep over는 집을 떠나서 밖에서 잠을 자는 거를 우리가 sleep ov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예. Amelia Bedelia snuggled down into her cozy sleeping bag. 자, Amelia Bedelia는 snuggle은 바짝 붙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예, 그녀의 cozy, 아늑한 sleeping bag, 침낭 안으로, 예, 아늑한 침낭 안으로 바짝 붙어서 안으로 포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She gazed up at the moon. 그녀는 달림을 쳐다보았습니다. She had heard people say that there was a name in the moon. 그녀는 사람들이 달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갖다가 들어보았어요. 예. She's never seen him until tonight. 그런데 그녀는 오늘 밤까지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오늘 밤에 그 사람을 보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도 예, 안경을 끼고 달님이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 She looked just like her dad. 히죠? 시가 아니고 히. 그는 주 아빠처럼 생겼답니다. Amelia Bedelia closed her eyes. Amelia Bedelia는 그녀의 눈을 감았습니다. A second later, 조금 뒤에 she was sound asleep.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Amelia도 이제 잠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 the girls had a pillow fight. 소녀들은 pillow, 베개죠? fight, 싸움, 베개 싸움을 가졌습니다. Then they made a chocolate chip pancakes. 그리고 나서 그들은 초콜릿 칩이 들어가 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 And help to clean up the mess. 그리고
그 mess라는 거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어질러져 있는 그런 걸 뜻합니다. clean up, 깨끗이 치웠다는, 청소했다는 거겠죠? 예. Amelia Bedelia's dad, Victor Hobb. 아멜리아의 아빠가 그녀를 픽업해 주었습니다. Nice nails, said her father. 멋진 손톱이구나, 그녀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anks, my man, said Amelia Bedelia. 아멜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마워요, 달 사람. Huh? said her father. 그녀의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어? 그래서, 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You sound like you need to take a nap. Take a nap이라는 거는 좀 낮잠을 자는 걸 뜻합니다. 예. 너는 왠지 좀 낮잠을 자야 될것 같은 걸로 들리는구나. 예.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뜻이에요. And so Amelia Bedelia did. 그리고 그녀는 아멜리아 베델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All the way home. 집에 가는 내내. 예, 졸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내용이 어때요? 어떻게 재밌었나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